우리들의 기도는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진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진영을 돌파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쉬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쓰고 예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육신이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육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육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야. 그런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도 정당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길이에요. 육신이 내 기도의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꾼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의 말을 듣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편의 말은 다 이겨야 됩니다. 육은 기도의 장애물이다. 두 번째, 사단이 장애물이다. 여러분이 뭔가 좀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려면 마귀가 특별하게 시험하고 마귀가 작정하여 시험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교회가 그냥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교회가 뭔가 작정하여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리고 흔드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고?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시험에 넘어지면 영원히 넘어지는 거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한번 이기면요 그 다음부터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전무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바쁜 일을 줄여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하고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시간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도를 위해서는 내가 하던 걸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가능해요. 이 답이 정리되고 이제는 좀 더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세상 일과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저기 내려놓으세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영적인 장애를 다 이기고 싸워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